굿모닝 노트입니다. 오늘은 사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미국 시장을 보고 있노라면 이게 시장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조금 불안한 것인지 판단 내리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올랐잖아요. 올랐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오르면 좋은 거죠.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두 개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하나는 코로나고, 이제 그 이번 주 정도 지나면은 뭐한 200만 명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플로이드인가요? 뭐지 이름이? 조지 플로이드. 예. 그 저기 그 시위. 예. 숨을 쉴 수가 없다. 지금 합참 의장을 그 시위 진압의 총책임자로 임명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80년 광주가 생각나는데. 맞아요. 예. 트럼프가 장 마감 후에 지금 시간외로 미국 증시가 한0.5% 정도 네, 좀 빠지고 밀려요. 있는데, 트럼프가 그 1800년대 있었던 반란법 이걸 끌고 와서 1800년대 네, 807년. 1807년인가 예, 그 반란법을 끌고 와서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군대 파견하겠다. 그걸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아하죠. 항상 지난번에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할 때도 1960년대 법을 끌고 와서 얘기를 하고 항상 그러죠.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사람인 게 아니고 사고가 20세기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죠. 그냥 옛날 사람도 저처럼 21세기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럼 트럼프는 지금 영혼이 돌아다니고 있는 건가? 몰랐습니까? 이제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문제가 좀 있는데, 일단 장 초반에 이렇게 미국의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을 합니다. 하락 출발한 요인은 총세 가지. 물론 이제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열렸을 때에 비해서는 낙폭은 좀 크진 않지만, 일단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수입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화가 나는 거죠. 보통 그러면은 미중 무역 분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크게 빠졌을 텐데 안 빠지죠. 두 번째, 그 시위가 일부 이제 회사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위는 오늘 뭐 CNBC에서 그 얘기 나오긴 했었는데, 뭐 시위가 뭐 전반적으로 크게 영향을 안 준다라고 하는데, 이번 사태는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실업률이 급증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거에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게 결국은 흑인, 맞아요. 히스패닉, 이렇게 저소득층들 위주의 피해를 봤기 때문에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또 이상한 소리들을 하죠. 이상한 뭐 인종차별주의 정책들을,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한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나오고, 뭐 100여 개 도시가 다또 네, 참여했네요. 거기다가 또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런던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이슈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게 또 미국 애들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서 얘네들은 왜그 소상공인들 가게를 불지르고 그러니까 그런지는 말이에요. 모르겠지만, 일단 오바마도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강경하게 반대를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소매업체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셧다운 됐다가 어떻게든 이제 뭐 다시 재개를 했었다가 이번에 곳곳에서 또 셧다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외국계 어느 학자 얘기는 그 표시를 해두면 그 소매점 같은 데는 안 턴대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저기 그 구찌라든지 루이비통이라든지 이런 데는 갔다 오는데, 그것도 뭐 자신들의 어떤 저기 그뭐 권력의 표현이라나 뭐 이런 식으로 저기 분석해 놓은 글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뭐 타겟도 그렇고 다시 셧다운 하는데도 소매업체들 주가는 또 간밤에 보면 오르긴 올랐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그 길리언 사이언스가 3차 임상 일부를 결과를 발표를 해요. 근데 이제 람데스비로? 예, 람데스베리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내용이 괜찮았다, 좀 괜찮았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아니 그냥 거기서 끝내지 왜이 그렇지만 통계적인 의미는 없다. 그게 중요하거든. 통계적인 의미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전에 먼저 나왔던 것도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어요. 이 보면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도 최초로 항체 임상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빠졌어요. 길리어드도 빠졌네요. 길리어드도 많이 빠졌죠. 이 화이자 같은 경우는 유방암 임상 실패 소식 때문에 크게 빠졌고 나머지 이제 이런 것들이 빠진. 지금 아스코가 지금 그때 끝났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6월 2일 날, 3일 날까지니까 뭐 지금 진행 중인데 거의 다 끝날 때 됐습니다. 결과들은 별로 저기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때 초안에서도 별 내용은 없었죠. 초록에서도. 네, 초록에서도. 역시 천재입니다. 그걸 무슨 천재? 상식이야, 상식. 아, 그렇습니까? 상식. 아무튼 뭘 상식.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관련된 종목들은 빠지긴 했지만 그 코로나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뭐 가시성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통계적인 의미가 있든 없든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재개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얘네들이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나 이제 금융, 네, 금융 그 다음에 뭐 자동차, 항공, 뭐 일부 소매업체들 이런 쪽들이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강세를 좀 유지하는. 근데 문제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지난 금요일 날 트럼프 발언 보합권에서 살짝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트럼프 발언 때문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뒤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여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렇게 빠져버렸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뭐 시티그룹이나 웰스파고 이제 주택 대출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웰스파고나 소매 대출이 많은 시티그룹 같은 경우가 상당히 컸다는 거는 대체적으로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마존과 그러면 그 코로나 피해 업종들이 올라가면 아마존이라든지 뭐 일부 언택 관련된 종목들은 빠져야 되는데 그 준비디오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새벽에 이제 발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13% 급등을 했고 그리고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 빠지다 보니까 반발 매수가 유입됐고 아마존은 목표주가 상향 조정 그다음에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통한 그 쇼핑 증가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그 관련된 이사의 승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개별 기업들의 호재성 재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의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발빠른 순환매 장세 언택과 비언택과의 그 관계가 계속 하루 이틀 거쳐서 움직이고 있다고 그럼 지금 미국 시장도 악재보다는 호재에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바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 왔었던 언택 관련된 종목들이 5월 중후반 이후로 메모리 트레이드기 시작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지만 경제지표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반응을 안 보였었거든요. 워낙에 나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최근 들어서 심리지표들이 예상을 좀 하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 밤에 나오는 것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ISM 제조업지수 나왔죠 이미. 나왔어요? 나왔는데 43.1 그러니까 아이고. 지난달에 비해서 살짝 좋아지긴 했지만 예상치보다는 살짝 나빴고 여전히 기준선 이하.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지연 우려가 계속 연준에서 이 얘기하고 있던 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간 외에서 원래 발표 있잖아요. 그런 게 딱 발표하고 나서 툭 빠지는 그런 모습.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정도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 최근에 시장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때 그 별 영향이 없었던 그 아예 신경을 안 썼던 그 흐름과 달리 이제는 하나둘씩 시장 자매들 중에 일부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어제 우리 시장은 사실 미국이 끝난 것보다 더 강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중국 때문에. 네. 중국 증시가 2% 3%씩 급등을 했고요.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뭐 긍정적인 언급들을 했었고 최근 들어서 아시아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돼요. 대부분 다 중국. 네, 그런 것들. 쪽으로. 예. 네, 거기다가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관련된 기업들. 이게 하웨이, 5G 이런 것들도 급등을 했었고요. 테마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증시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더 올라갔죠. 하웨이는 비상장 기업인데. 이게 하웨이 관련주.
아, 그렇게 좀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했습니다. 지금 보면 밤에 나왔던 거는 그 중국이 미국의 대두 돼지고기고 수입 안 한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완전히 한방 매기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이슈로 인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별로 그렇게 안 좋고 조 바이든하고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네, 조 바이든하고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 결과는 10% 차이 나고요. 플로리다 같이 경합 지역들이 다들 올라가고 있고 그 텍사스 같은 경우는 거의 붙어버리는 그러버리니까 지금 현재 난리가 난 거죠. 사실 선거 때가 되면 사람들이 미쳐버리거든. 그렇죠. 어떻게 미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말이야. 곱게 미쳐야 할 텐데. 일단은 중요한 건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네. 당연히 그 어제와 달리 미국 증시 특징처럼 그 빠른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기본적으로는 그 이슈가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련된 소식들이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국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변화가 보일 수가 있으니까 중국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중국 주식시장. 주식시장? 네. 개장. 어저께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일부 이제 완화된 것 때문에 급등을 했다라면 오늘은 그것 때문에 만약에 중국 증시가 밀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교의 그쵸. 짱이 머리가 좋아야지 자기 자리를 저기 잘 지키는데 학교 짱이 저기 그 머리 좀 모자라면 뒤집어지거든. 미국 걱정해 지금. 전 미국이 망할까봐 걱정입니다 지금. 나도 괜히 괜히 망해가지고 딴짓 할까봐. 이제 트럼프의 불확실성 그게 가장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좀 이상한 사람이라서. 알겠습니다. 그걸 다 저기 알아가지고 브리핑해 주세요. 제가 천재가 아니라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